자, 오늘은 최고위를 당원 소통 공간인 당원존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름 그 자체처럼 국민의 정당 그리고 당원의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한 당원 여러분께서도 내가 민주당의 주인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자긍심 그리고 그 자긍심에 부합하는 만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당이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거대한 흐름조차도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장면을 함께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감 중인데 정말로 민생에 또 경제에 위기가 심각합니다. 참으로 심각한데 이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정치의 역할인데 이걸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 이런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치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참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은 마지못해서 민주당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초과 공급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소위에서 기권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마구 우기면서 안건 조정에 회부하고 방해를 하더니 겨우 나온 조치가 쌀 시장 격리를 45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말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말 실천을 해야지. 시중에 쌀값이 여전히 15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진 국민의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이 보수 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 이게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의 민간의 의사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까지 YTN, MBC 지분 매각 그리고 민영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 또 항공항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그 부작용은 전 세계에서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대형 참사들이 벌어집니다. 일본 전기 민영화의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전기 요금이 폭등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히드로공항 엄청나게 공항 이용료가 비싸다. 우리나라는 15,000원인데 거긴 한 10만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민영화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거 심각합니다. 이게 정부 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 한다고 그랬냐라고 저를 고발해놓고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저를 고발해놓고는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이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대신 들어주실래?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막기 위해서 민영화 방지법,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각 부분 부분에서 이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기구를 저희가 당내에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폭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고 정말로 심각한데 이 금리조차도 지금 8%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곧 이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이 그 돌려막기 하느라고 이제 제2금융권 대부업체 가다가 마지막에는 불법 사채 시장까지 내몰리게 될 겁니다. 1년에 300%, 5000%, 심지어 3만%, 이런 아주 살인적인 고금리 이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되면 그 끝이 어딜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가계부채가 정말로 심각하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 심각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맡긴다 이런 안이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불법사채 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채 무효법 그리고 이자폭리방지법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야당 탄압하고 전 정권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다. 이 말씀 드리고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